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종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시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 시바를 대한 다윗이 어떠한가.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을 또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다윗이 감람산에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조금 지났을 때 시바가 안장을 지은 나귀와 건포도와 여름 과일, 포도주 등등을 가지고 그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이 시바가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니 다윗은 마음이 좋죠. 다 나를 버리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나를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다윗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을 때 그 자리에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그거를 보셔야 돼요. 다윗이 시바에 행한 행동 때문에 당연히 기뻤죠. 내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모두가 나를 버렸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참으로 나를 공개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나에게는 값진 사람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돌아본다면 시바는 사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바를 부를 때는 무엇 때문에 시바를 불렀느냐? 요나단의 자손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불렀어요. 그때 부름을 받고 나온 것이 므비보셋입니다. 율법의 종이었던 자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율법 아래 놓였던 자들은 똑같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율법 아래서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다윗이 찾았었느냐 하면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므비보셋을 만난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율법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시바를 통해서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게 되고 다윗은 그 므비보셋에게 요나단과 약속을 이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므비보셋에게 주고 다윗의 상에 와서 그 음식을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므비보셋이 그때까지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궁에서 쫓겨나서 나아가는 길에 므비보셋이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누가 나온 거예요? 시바가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와 같이 죄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찾아왔을 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정죄함을 얻고 그래서 그 안에서 깨달아서 회개를 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다른 방법으로도 율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느냐 하면 마치 복음인 것 같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바가 찾아와서 뭔가 먹을 것을 가져오고 다윗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은 종은 여전히 종이거든요. 시바는 여전히 종이거든요. 그리고 그 종은 반드시 그 주인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럼 율법은 복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바가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시바가 한 일은 뭐냐?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또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 시바가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주인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바는 주인의 것을 갖고 와서 다윗에게 내어놓으면서 자기가 마치 다윗을 엄청 생각해서 다윗을 섬기는 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갖고 나와서 다윗에게 드린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이것을 질문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온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에게 이것을 다윗에게 갖다 주니까 묻고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임의로 이 모든 것을 갖고 온 것은 이것은 누구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갖고 와서 마치 자기 것처럼 다윗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우리에게로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것도, 물질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임의로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를 갖춘다면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자세인가요? 아닌가요? 내 것 같이, 건강도 내 것 같이, 시간도 내 것 같이, 물질도 내 것 같이, 믿음도 내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바가 다윗 앞에 행한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안장 얹은 나귀도 갖고 왔고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 피곤할 때 먹으라고 포도주도 갖고 왔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피곤한 영혼을 돌아보는 것 같이 돌아보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귀를 내어놓는 것과도 같고 양식을 내어놓는 것과도 같은 그런데 그 양식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인의 것을 주인이 줄 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시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은혜 안에 사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떤 자이냐라는 거죠. 정말 은혜 안에 있어서 그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다윗이 했으면 그는 무비보셋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준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자기도 은혜를 입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리 저는 자 같은 무비보셋이지만 부족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돌아보던 무엇을 하던 그 모든 것은 주인의 허락하에서 주인이 하게 하실 때에 하는 자가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 마음가짐이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바는 어떤 행동으로 다윗 앞에 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치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갖고 와서 다윗에게 아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세에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다만 대언하는 자, 다만 주님의 일하시는 통로, 그러한 통로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실 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뭔가 영혼을 돌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할 때 실수를 저지르는 것 중에 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첫째로는 다윗에게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므비보셋의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드렸지만 이것은 마치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그 다윗 앞에서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주인의 것을 지금 도둑질해서 온 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윗에게 온 자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므비보셋이 하지 않은 말을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시바는 왕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그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므비보셋이 정말 그렇게 말을 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이 므비보셋이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죽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므비보셋은 압살롬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내가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은혜 받은 것을 그 마음에 진실로 감사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다윗 왕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가 다윗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선한 행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자를 함께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해서 내 재산은 그 시바가 다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바와 므비보셋의 두 사람의 것을 볼 때 다윗 앞에서 시바는 아주 보이는 충성자 같았고 그의 입에 혀와 같이 그에게 달콤한 말과 또한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겉으로는 왕 앞에서 참으로 충성된 것 같이 하였으나
그 마음 안에는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동을 하였고 그가 한 말은 거짓말이요 아첨의 말이요 그가 한 모든 것은 거짓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는 이 무비보셋과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시바가 마치 보고만 해서 예수님을 섬길 것 같으나 그는 실상이 아닌 거짓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뭘 했어요? 무비보셋을 모함했어요. 무비보셋을 다윗하고 사이에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마음이었던 거죠?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있었다가 무비보셋에게 다 도로 빼앗겨서 그의 종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을 섬기긴 섬기지만 그러나 온전한 종의 자세에서 섬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를 섬긴다고 하나 율법에서부터 정말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실로 무비보셋 같은 겸손한 마음이 되는 자요. 다른 하나는 시바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율법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시바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 복음 안에 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마치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 그는 여전히 종의 자리에 있는 시바와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잠언 21장 6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결국은 그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욕심의 마음을 감추고 마치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여전히 심판 가운데 놓인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과 18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잘 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근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시바가 한 말을 그대로 믿은 다윗의 행위는 결과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무비보셋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괘씸해서 은혜를 입은 자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행동하는가 괘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도로 시바에게 줍니다. 우리가 믿음만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 겉으로는 복음 안에 있는 것 같고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심령 안에서는 아직도 율법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은혜 입은 것을 빼앗아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런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은 보지 않냐고 무조건 정죄하는 것. 교회에 목사님이 이런 저런 것들을 세워서 그것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예배 말고도 이런 저런 모임을 다 만들어서 그것에 다 참석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다 참석을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잘 보기 위해서 그런 모임에 피곤해서 졸지언덕 새벽 예배 가서 졸면서도 새벽 예배 가서 앉아 있어요. 저녁 예배 졸지언덕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야
그게 목사님한테 믿음 있는 모습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래서 그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걸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하면 그것이 죽을 만한 악을 행한지 죄를 행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한 증인만으로 행하지 않고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을 세워서 그 모두가 같은 말을 할 때에 그 죄를 정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잘 살펴보아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만 다윗이 살펴보았더라도 이와 같은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첫째는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외모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되 그 안에 있는 중심,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그렇게 아첨하는 말이나 행위적인 것으로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의를 우리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미처 이것을 돌아보지 못할 때에 육적으로 나한테 그걸 돌아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그리고 그를 그냥 그대로 와서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를 땐 무슨 말을 들어도 그대로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세히 살펴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살펴본 후에 판단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살펴보아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때 그를 정죄해도 늦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자세는 무비보셋과 같은 자세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주님이 나한테 내가 지금 얻는 것을 다 내어놓아라 해도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잘 됐다가 어느 날 좀 잘 안 되면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하는 게 우리죠. 정말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지금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향해서 화가 났느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음을 다윗의 행동에서부터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 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난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다윗은 자기가 행한 죄 때문에 받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한 것은 바로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받으신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는 왕권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눈 일을 하셨고 물과 물을 나눈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지기 그 직전에는 마치 죄인처럼 끌려갔고 죄인처럼 침뱉음을 당했고 조롱을 받았고 아멘. 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짊어진 죄,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함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행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므비보셋이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그가 분을 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므비보셋은 다윗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자기 발에 단장을 하지 않냐고 머리를 감지 않냐고 옷을 빨지 않냐고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에 자기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시던 걷어가시던 주님의 은혜 받은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그는 감내하고 있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부귀영화가 다 누구에 의해서 빼앗겼어요? 시바에 의해서 다 빼앗겼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할 때 그것을 빼앗아가는 역사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그것만을 고수하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빼앗기는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므비보셋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분을 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윗은 완전히 복음 안에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나 아직은 그 안에 율법이 남아서 있어서 자기의 그 은혜를 입은 므비보셋이 자기에게 이와 같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분을 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시바에게 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가 은혜 안에 있다면 정말 너가 내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라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만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겸비해진 그러한 것이 육으로 보여지는 겸비한 것 같은 겸손한 것 같은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심령의 겸손함을 주님은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행위의 겸손을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말을 하고 믿음이라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행위를 요구할 때 거기에 딱 착각할 수 있게 율법의 행위가 가미된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것에서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것에 내가 충성을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충성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라면 상황이 돼도 안 돼도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끌려서 가서 행위로 하는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섬기고 싶어서 감사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시바가 만약에 진실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드렸다면 므베보셋의 재산을 다윗이 네가 다 가져라 라고 해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인의 것이니이다. 다만 왕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바는 어떻게 옳거니 내가 바로 원한 게 이거야.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취해 갔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건 바로 이와 같이 속임수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이런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내 심령에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순간에 시바같이 되고 순간에 다윗같이 잘못 결정을 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율법의 판단이 들어와서 이와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므비보셋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시바를 오히려 받아들인 것.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지 은혜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아주 굉장히 상반되어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시바가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것을 그가 다 얻었다고 해서 그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는 여전히 종입니다. 므비보셋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마치 은혜를 잃어버린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므비보셋은 진실한 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것이 상관없이 내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진실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로 이 시바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가증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선한 것을 버린 자 같은 이런 자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진실로 내 안에 예수님을 섬기는 선한 마음이 없이 행하는 이러한 일을 혹여라도 할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진실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입으신 거 맞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므비보셋은 진실로 그가 쉬는 자세가 그와 같은 자세를 행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은 자죠. 정말 다윗에게 버림받고 재산을 다 빼앗겨도 그 안에서 감사를 잃지 않은 게 진정한 쉼을 얻은 자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의 자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나 므비보셋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가 감사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이 감사하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놓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진 것만도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무비보셋입니다.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세상에 원하는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생명을 구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지금 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진실로 생명을,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찾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믿음이 아니면 순간에 치고 들어와서 시바 같은 자들이 치고 들어올 때 넘어집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숨어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잘 다루지를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내 마음을 열심히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쉼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 그를 맞이하러 나온 시바의 행위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를 살펴볼 때 그가 행한 행위는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고 주인을 비방하고 있고 주인을 거짓말로 다윗과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이간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아버지 다윗은 이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맞이한 시바의 행위만 기뻐하여서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혹 당할 때에 주여 진실로 잘 살펴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진실함인지 거짓 것인지 잘 살펴보아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력을 갖게 하시옵시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잘못 행한 것 같은 그러한 오판을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 은혜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돼서 은혜 안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여 간다 할지라도 그 은혜 입고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바로 욥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오늘날 무비보셋이 가진 겸손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것과 같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은혜 받은 자에게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취하여 갈 때에 그 취하여 가는 것은 시험하는 것은 마귀이지만 사단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은 그 고난도 동참한다고 한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고난도 감사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바와 같이 속임수를 가지고 다가오는 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순간에 당하는 감정이나 눈에 보여지는 유익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것에 흔들리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서 굳건하게 우리의 자신을 주 앞에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쉼과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